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한 언노래라는 축제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저희가 연대는 아마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와,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응원하라 2014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에이핑크가 특별히 응원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 통홍 혹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 빨리 닮으셨어요. 아. 네. 제가 통화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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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넘치시네요. 네.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바로 이 통에 들어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친구를 응원하다, 보내주신 분을 딱 한 개만 뽑아서 그분께 저희 에이핑크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곡들은 다 모두를 위한 곡이지만 그 곡만큼은 한 분을 위한 곡이 되니까요. 네, 네, 마음 단을 붙잡고 있는.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저희 앞에 가서, 네, 네, 저 앞에 가이. 그죠? 저희가 너무 멀리 있었죠? 와, 근데 진짜 파란불길 시원해 보여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뽑을까요? 네. 사연은 고민씨께서 읽었는데 제가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엘리트 이대생 혁희야. 혁희! 요즘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니? 본과 3학년 들어간 뒤로 통 얼굴 보기가 힘들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우리가 대학교까지 같이 올 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절대로 초대권을 받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뿐이라서가 아니야. 키키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과정이겠지만 잘 참고 이겨내서 빨리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되어서 나를 평생 무료 진료해주기도 했던 것 잊지 말고 치료해주렴. 그리고 우리 우정도 변치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추신, 이번 축제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소녀시대가 와서 너에게 응원이 되길. 저의 에이핑크였던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에이핑크입니다. 네, 문양이 센스가 없었는데 여기 에이핑크라고 읽었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아, 눈물 좀 닦아드릴까요? 네. 여러분 괜찮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혁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쪽 부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쪽이 엄청 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혁희님 계신가요?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네. 아, 여기서 알았습니다. 아유, 헌칠하시네. 아,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좋아하신다고. 저희도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특별한 분을 위해서 특별한 노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라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이렇게요. 혁희님을 위한 세레나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부럽죠? 네, 나중에 미안하시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 대신 무료 치료 한 번만 해주시면. 아, 약속하신 거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바로. 네, 저희 바로 그러면 세레나데 썬데이 먼데이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줄 알았어요. 제 악이 아니었네. 예.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찌르는데 어떠셨나요? 아, 정말. 네, 앞을 보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아, 오늘은 제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질러 주시겠어요? 소리 기쁜 만큼.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기쁜 만큼. 에프리에. 아, 안녕하십니까? 미양세. 막강의네. 여기 남자분들, 여자 아이돌 중에 에프리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일곱번 이! 혁! 이! 뭐라고? 연장의 선생님과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연대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내려가주시면 돼. 아, 저, 잠깐 의자 들고 가셔야 되는데. 아, 잘 달렸습니다.